네, 오늘 저는 제 이야기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의 본업은 헤어 디자이너이고요. 또 지금 이런 형식으로 강연이나 세미나 등을 진행을 할 때도 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헤어 디자이너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학생분들이 저에게 자주 해주시는 질문 몇 가지를 뽑아서 이야기를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미용사 하면 누가 먼저 가장 생각나시나요? 머리 자르시잖아요. 여러분들 머리 자르는 그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그 헤어 디자이너분들, 그분들도 미용사죠. 근데 그분들, 제가 학생 때는 미용사 하면 그분들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헤어 디자이너분들이. 여러분들이 TV나 드라마나 혹은 뭐 영화, 음악 프로그램, 그렇게 TV로 연예인분들이나 뭐 단역 배우분들, 쇼호스트분들, 아나운서분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 계시는 분들을 볼 때 그분들이 항상 머리를 만지고 나오는데, 카메라 앞에 서기 전에 머리를 만질 때 커트, 펌, 염색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스타일링, 세팅을 하고 나오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방송국에 소속된 분들도 계시고 뭐 유명 연예인분들은 개인적으로 스타일리스트 분들도 계시죠. 또 예식 머리, 조금 특별한 머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웨딩 머리 혹은 한복 머리, 그렇게 조금 행사 위주의, 표현주의 위주의 머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잡지 촬영이나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또 어떤 헤어 디자이너가 있을까요?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학원에 가서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 여러분들을 알려주는 그 선생님들, 그분들도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의 한 부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많이 하는 질문이 미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는데, 정말 당연하게도 일단 자격증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샵에 취직을 해서 스텝으로 근무를 하실 때에도 이 자격증은 꼭 필요로 합니다. 또 학원에 대한 질문들도 많았어요. 미용을 과연 미용학원 다니는 게 좋은가요? 물어보는데,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딸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빠르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기 때문에. 샵 면접에서는 주로 어떤 질문들을 하나요? 물어보셨는데, 면접 보는 사람 마음 아닐까요? 제가 면접을 봤을 때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거는요, 기술은 안 봐요. 저희가 어차피 기술적인 것을 많이 기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미용을 생각하는 태도나 마인드, 과연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는 사실 되게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질문이었는데, 중3 학생이 혹은 고1 학생이 지금 미용 시작하기엔 조금 늦은 건가요? 저는 되게 황당했거든요. 이때 시작하는 것도 늦다고 생각하는 건가? 도대체 언제 시작을 하는 거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늦은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적당한 때도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미용을 시작한다고 할 때 조금 더 빨리, 나보다 빨리 시작한 친구들 혹은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친구, 그 차이가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는 굉장히 커 보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경력이 쌓이고 조금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차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게 될 거예요. 조금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커트할 때 시간이 많이 빠른데 빠른 게 많이 문제가 되나요? 하는데, 이거는 아마 헤어 디자이너 분이시니까 이런 질문을 하겠죠. 커트를 오래 한다고 해서 커트의 완성도가 높아지진 않아요. 오히려 커트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이 커트를 오래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미용하시는 분들 메시지 중에 굉장히 많았던 게 부모님이 반대를 합니다. 저 역시도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왜 미용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싫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미용 시작한 지 한 14년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더 싫어하셨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무슨 일을 좋아하는지, 무슨 일을 잘하는지 모르시겠다면은 부모님과 선생님의 의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답은 아니라는 거, 그것이. 만약에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학교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직업은 학력보다는 경력, 경력보다는 실력이 더 우선되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학력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진로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샵에서 손님들을 상대하고 손님들의 머리를 만진다 그러면은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약간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살롱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대학교 가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스태프분들에게 숙련가가 되지 말고 전문가가 되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숙련가는 내가 커트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약을 얼마나 빨리 바르느냐, 펌을 얼마나 빨리 마느냐, 잘 마느냐, 이런 것은 이제 숙련도의 문제죠. 하지만 전문성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모질, 다양한 손님들을 왔을 때, 다양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얼마나 내 능력을 100% 발휘를 하느냐. 이 전문성을 키우려면 저는 다양한 경험이 필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샵에서는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한다면 대학교에서는 굉장히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 미용사로서 힘든 점이 있다면 여자분들은 처음에 미용 처음 배울 때 남자 머리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요. 남자 미용사분들은 처음에 여자 머리 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맨 처음에 미용 시작했을 때 여자분 머리를 말려드리는데 그것조차 힘들었고 여자분 머리카락이 얼굴에 묻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머리 쓸어 넘기면 머리카락이 띄어지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이거를 띄겠다고 손톱으로 이렇게 띄어가지고 여자분 화장을 다 파먹어가지고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여자 손님을 상대할 때 조금 어색하다는 그 감각을 모른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스텝 때 군대를 그냥 갔다 오는 게 좋은지 아니면 디자이너 달고 디자이너를 취득하고 군대 가는 게 나은지 이것을 물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서 군대 가기 전과 후에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변해 스타일이 많이 변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군대 가기 전에 디자이너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다녀오시게 되면은 어차피 결국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대는 최대한 빨리 다녀오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재능과 자질은 뭔가요? 센스, 외모, 말투, 목소리, 원만한 대인관계?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태도예요. 지금 제가 유명하신 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알만한 헤어 디자이너 분들하고 만남을 자주 갖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 미용사들 뭐 마케팅으로 성공한 거 아니야? 실력은 별로인데 그냥 유명해서 성공한 거 아니야? 저도 맨 처음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분들을 몰랐을 때. 근데 그분들을 실제로 만나봤을 때 이분들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성숙했고요. 그에 따른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에 더 집중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 분들 제가 만났을 때 정말 운으로 잘 되신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생각하는, 미용을 생각하는 태도, 그리고 마인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헤어 디자이너 일을 하시게 되면은 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사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디자이너가 되는 게 싫었거든요. 저는 커트도 잘하고 펌도 잘하고 염색도 잘하고 스타일링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하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말을 어디서 봤거든요, 제가? 아, 모두를 위한 것은 그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개성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한 게 컬러였어요. 제가 집중하는 것은 컬러예요. 저는 지금 염색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죠. 집중한다는 것은 저를 포장하기, 저는 이제 조금 보여질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그 이미지가 굉장히 바뀌는데 저는 염색으로 저의 이미지를 브랜드 메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할까요? 앞으로의 계획. 저는 사실 목표, 계획 이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요즘에는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는 목표 없어요. 요즘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2년, 3년 전에 제가 세웠던 목표들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촉을 세워가지고 요즘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이때에 맞춰서 내가 빨리 행동할 수 있게 그 촉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걸 더 덧붙이자면은 저는 저 미용 시작할 때 어머니가 반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그 미용사 이미지를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부담스러운데 가끔가다 학생이 저 보고 미용의 꿈을 결정했다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뭔가 부끄럽지 않게 뭔가 좀 더 열심히 미용사 이미지를 좀 더 개선시키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헤어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과 그런 내용과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까지 가져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우쌤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